안녕하세요, 연욱입니다. 자, 8월 29일 날 주어졌던 일본 바둑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미레 선수와 다구치 2단의 대결인데요. 이게 대회가 알루미늄 배 예선 결승입니다. 아, 진짜예요. 예, 저렇게 써 있습니다. 알루미늄 배, 예, 뭐 플라스틱 배, 뭐 이렇게 유리 배, 뭐다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루미늄 배예요. 대회가 알루미늄 배 예선 결승인데. 스미레 2단이 100을 잡았고, 다구치 이 신혜 선수가, 역시 이 선수도 2단인데, 이두 기사가 예선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바둑이 중간에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한번 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예, 방송을 켜게 됐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스미레 2단이 100입니다. 스미레 2단이 이제 일본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죠. 거의 70% 이상 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스미레 2단은 한국에서 바둑을 배워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다섯 번째 수로 바로 다가왔고요. 자, 그러니까 3-3을 파고, 날일자, 역시 인공지능 형태. 요즘에는 이렇게 느는 수도 많이 두죠. 이렇게 하고 늘어두고, 여기 바로 뛰어드니까 이제 전투가 붙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일본 바둑은 모양 바둑, 뭐 한국과 중국은 싸움 바둑, 뭐 이제는 그런 거는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AI의 영향 때문인지 일본 바둑도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스미레 선수를 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한국에, 일본에서도 성적이 좋고 국제대회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그 바둑 재주 자체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젖혀놓고 바로 붙여가서, 이게 좀 모양을 좀 중복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예, 형태를 중복 형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실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바로 끊어가니까 하나 단수 쳐놓고,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 눈목자도, 보통은 이제 당연히 뭐 날일자 걸치기는 게 당연한데, 날일자 걸치면 이 협공하는 게, 예, 바로 협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옆으로 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수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뭐, 이 수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이 수는 뭐, 두면 안 되는 수, 이제 이런 이론이 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롭다고 할까요? 네, 스미레 2단의 바둑은 좀 그렇습니다. 보는 맛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재밌는 수죠. 여기 형태도 AI가 블루 스팟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뛰어드는데, 이제 좀 이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러고 이제 한 칸을 뜁니다. 이제 붙여갔는데, 여기를 딱 젖혀서, 호구를 딱 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수를 쳤죠. 근데 여기를 딱 젖히니까 끊었어요. 근데 딱 미니까, 갑자기 여기서 다구치 2단이 손을 빼고 여길 나가더니, 갑자기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예, 네 점을 갑자기 두다가 말고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혔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갑자기 싸우다 말고, 한참 전쟁 중에 갑자기 한눈을 파는 격인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젖히니까 그냥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밀어가니까 나갔어요. 자, 근데 미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르게 두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안 죽어요. 예, 크게 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모양에서 스미레 선수는 어떻게 돌려고 그랬던 걸까요? 자, 스미레 선수는 여기서 이 4점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웅크립니다. 나가죠. 젖혀요. 또 나갑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그냥 막아서 안 돼요. 막아서 안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밀고, 여기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젖힙니다. 자, 이제 약간 뭔가 싸하죠, 느낌이? 나갈 때또 틀어 막아요. 이걸 또 늘죠? 그럼 또 틀어 막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두든 뒤에서 단수 치면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길 단수를 쳐야서 여기 약점이 있는 것 같죠? 여기랑 맞보기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돼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치고. 잘 쳐야 돼요. 예, 이렇게 치고. 요로 치면 안 됩니다. 요쪽으로 쳐야 돼요. 축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축이 여기 다 백돌들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일명 회돌이 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붙일 때부터 스미레는 이 젖히고 호구 치는 순간부터, 예,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젖히고 호구 친 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 다구치 2단은 전혀 몰랐죠. 이때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때라도 눈치를 챘으면 아마 뭐, 일로 민다거나 아니면 여기 끼워서, 막으면 끊어놓고 뭔가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른 수를 선택을 했을 텐데 꿈에도 몰라요.
거기다 급기야는 여기서도 나갑니다. 이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아, 이거 순진한 건지, 아, 어떤지 이거 참, 네. 여길 미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압불싸. 그리고 붙여갔지만 이미 엄청난 손해를 봤죠. 예,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늘어서 이제 젖혔는데, 이 스미레 선수가 확실히 힘이 정말 좋아요. 네. 물론 상대가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신의 선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하여튼 힘이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이 스미레 선수는 그냥 이름만 일본 선수지, 두는 거 봐서는 진짜 중국 선수, 한국 선수 같아요, 바둑이. 역시 한국에서 바둑을 유학을 해서 그런지, 바둑이 굉장히, 뭐랄까, 전투적입니다. 예, 보는 맛이 있어요. 이 선수가 단지 외모가,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둑 자체가 재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인기도 많고, 향후에 이제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거죠. 예,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몇 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앙 쪽이 못 살아 있어서, 이 다구치 이단이 안에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막아서, 이쪽 좌변에 큰 집이 나선 이제 백이 우세인데, 이걸 젖힙니다. 젖혀서 이제 좀 끝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것도 뭐, 예,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끊어서, 축장만 안 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수를 쳤는데, 아, 이게, 이 형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수를 쳤는데 이걸 따내면 이렇게 장문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야, 근데 이거를 안 받습니다. 예, 안 받고 이걸 다 잡으러 가요. 바둑도 좋은데도 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배짱이 정말 좋아요. 나가고 여길 둬서 한 점을 따내도 이거 하나 집어넣고 다른 데 두면은 여기 찝혀서 요 흙이 다 죽으니까 예, 여기 못 살아 있잖아요. 여기가 옥집이라 여길 둬도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길 딱 지킬 때 이렇게 한칸 띄어서 갈곳 없다 이거죠. 여길 끊었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회돌이축입니다. 여기 계속 같은 형태예요. 여기는 계속 같은 형태. 오늘 여러 번이 형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역시 축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기 나가니까 여기를 붙였는데 하나 입구자로 가고 여기를 붙이니까 단수 하나 확실하게 쳐놓고 탁 넣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구치 이단이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갈 곳이 없죠. 이쪽은 안 되고 여기 뭐 이런 데한칸 띄어도 뭐 찔러놓고 그냥 늘어서 둬도 거의 할 곳이 없어요.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더 해볼 만도 한데 굉장히 싹싹하게 그냥 돌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156수 스미레 이단이 100으로 불계승을 거둔 한 판이 됐습니다. 확실히 보는 맛이 있어요. 화끈하죠. 아, 그리고 진짜 바둑에서 잘안 나오는 프로 바둑에서는 요런 회돌이는 잘못 봤는데 아주 통쾌한 회돌이축이 나오면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대회 이름도 재밌어요. 알루미늄 배. 야, 알루미늄. 뭐 나무 배도 아, 네, 죄송합니다.